아기상어 꼬리 노래 너무 질렀어요. 바다 쪽에 있는 것 같았어요. 애기도 좀 신선해하고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. 내용도 너무 알차고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조금 큰 친구들이 봐도 너무 재밌고 노래가 너무 신났어요. 지금은 키스티도 너무 멋졌어요. 태용은 노래도 많이 나와서 재밌었어요. 엔하이픈도 나와서 아이랑 같이 보는 저도 재밌고 즐겁게 봤던 것 같고요. 그 생각보다 큰 아이들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6살, 7살 아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올리랑 윌리엄처럼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영화도 보고 싶어요. 또 보고 싶어요. 또 보고 싶어요. 얘들아 이거 개봉 가면 한번 보러 와. 아지상아 화이팅. 아지상아 극장판 화이팅. 아지상아 화이팅. 아지상아 화이팅. 아지상아 극장판 화이팅. 화이팅. 안녕. 모든 물고기가 내 목소리 내 노래만 듣게 될 거야. 스토리 하나가 막장이었어? 엄청난 노래의 힘을 가진 물고기들이랑 힘을 합쳐야겠다.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.